부모님 전 상서 2015년 새해를 밝아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손들한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인생 멋지게 사옵소서. 감사합니다. 부여자는 오도실 어머니여 원통에 불러 파도 땅을 치며 무겁게도 다시 못을 어머 불주와 이 자식을 생년에 진짜 엎드려 빕니다. 어머니 이 못난 불효 자식을 아프게 들었던 이 못난 아들 용서하이다. 숯발이 터지던 빗땀을 흘리시며 어머니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가뭄에도 장마여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끈질기게 살아가는 잡초 인생이라 하더만 이 못난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쏘인다. 어머니 어머니가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막내 아들 상수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살아생전에 곱던 그 목소리로 내 아들아 상수야 상수하고 한번 불러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하늘이여 땅이여 이 자식이 뭘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시나이까. 이 자식을 어찌하라고 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이런 운명을 주시라니까. 야수 가리 있고 야수 가리 우리 어머님도 야수 어머니의 자식 어찌하라고 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가시는가요 어머니. 오늘 여기 오지엔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 이 시간부터 남은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마치고 왕생 편안하게 가옵소서. 어머님
이 못난 아들 용서하시고 살아생전에 못다한 경성 처성에 가셔서 맘 편안하게 눈감으시고 극락세계 왕생 극락하옵소서 어머니. 공연도 구경해본 사람이요.
솔직히 말로 옛날에는 나도 잘나간 사람이여 사람 팔자 시간 문제더라고. 옛날에는 나도 회장님 소리도 들어봤고 사장님 소리도 들어봤고 얘기야 바른 얘기지만은 나도 사실 제 얘기하지만 헐리우드 극장이 건물이 내 거였거든. 왜 웃고 그리야? 사람 너무 깐부지 마요. 나도 옛날에는 잘나갔어. 사실은 우리 마누라도 그렇대. 옛날에는 내가 잘나갈 때는 썩을 놈이 입힌 내가 대한민국 다 뒤져도 당신 같은 서방님이 또 있냐고 그러던 그 여자도 내가 막상 돈 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글뱅이 되니까 남눈이 창피스럽다고 날 버리고 여기 종로 헐리우드 극장 옆에 돈 많은 남자 티 미쳐가지고 여기 와 산다네. 그래 네가 날 버리고 그 남자하고 잘 사나 두고 보자 이 시험 누나. 누가 이렇게 웃고 그래. 그리고 여기 오신 우리 형님들한테 분명하게 우리 남자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내 얘기 잘 들으시오. 오해하지 말고 드시오. 이 시간부터 우리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 이 새끼들아.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장이었어.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서 지금은 여자가 대장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옛날에는 김호임 침묵기 어디 가려면 남편 눈치 봐서 못 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서 여보 집 봐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아이고 마나님 조심해서 살펴서 다녀오세요. 세상에 그것뿐만 아니여 하늘 같던 남자가 밤일도 그렇디야. 남자들이 얼마나 기가 떨어지고 양기 정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요즘 밤일도 하늘 같던 남자가 여자 밑에 깔린다네. 그래가지고 요즘 여자들 살판 났대야. 아침 저녁으로 방아야 방아야 대들 방아도 잘 도진다 방아야 방아야 이런 방아 혼자 진다 방아야 방아야 아침 방아 저녁 방아 새벽 방아도 잘 도진다 방아야.